근데 심원봉 목사님 아까 예. 사과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요. 예. 이제 예배에 대해서 제재하고 압박할 때는 사실 대통령, 뭐 서울시장, 경기도 예? 이런 말도. 사실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렇게 제재적으로 예. 했었는데. 근데 강령법 위반되고 지금 두 번 예. 서울시장, 죽은 시장, 살아있는 시장 두 사람한테 지금 다 고발 당했잖아요. 또. 예. 그런데 예. 이번에 예배가 위험하지 않다고 발언하는 거는 그냥 실무자급에서 조용히 그냥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슬그머니 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사실은 이게 더 진짜예요. 따지고 보면 네. 왜 자기는 실무잖아. 네. 실무니까 알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더 정확하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나 이걸 여론화 시키지는 않아. 네. 왜 그동안 지네가 실수했잖아. 네. 거짓말했잖아요. 정치 방역했잖아 그동안에. 네. 교회로다가 희생양 삼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할 말이 없는 거지. 네.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교회에 사과해야죠. 그리고 국민 앞에 우리가 사실은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고 해야 되는 게 맞고 네. 언론은 그 말 받아서 일주일 동안 뉴스에 내보내야죠. 네. 울겨 먹을 때는 일주일 동안 울겨 먹고 이런 거는 그냥 살짝 어떤 방송에 아예 안 하고 네. 그냥 살짝 지나간다. 그러면 이거를 기억할 만한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럼 갈라놓은 걸 자기는 성공했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사실 저희야 뭐 관심이 있으니까 찾아서 본 거지. 네, 그렇죠. 일반 국민들은 이게 기사 나간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이게 안타까운 거죠. 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또 역시 일반 그 나쁜 놈의 그 JTBC, YTN 이런 기자 인간들은 이런 거 쓰지도 않잖아, 기사. 내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걔들은 악의적이에요. 알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악의적인 사람이고 네. 굉장히 나쁜 사람인 거죠. 네. YTN이고 이런 사람들은 국민을 상대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이게 속이고. 이게 진짜 뉴스거리 아니야 이거? 네. 1년 동안 많은 줄 알았는데 없다. 아니다. 이거야말로 특종감인데. 사실 일반 국민들 인식상에는 예, 교회가 나빠요. 전부 교회에서 발생한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예. 그 정도로 그 교회에 대한 저, 어떤 식당 인천의 어떤 식당은요 예. 앞에 써놨대요. 교회는 출입 금지하십시오. 식당 아니, 앞에다가 아니 네. 그래서 제가 YTN이나 뭐 MBC나 JTBC나 이런 데서 그렇게 자꾸 선동을 하길래 지난 그 12월달에 데이터를 제시를 했었죠. 12월달에 정부 자료를 보니까 1위가 코로나가 가장 많이 생기는 장소가 다중영업시설이었어요. 12월에 예. 2위가 자기들이 그 직장 사무실 3위가 종교시설이었어요. 예. 이번에 또 막 YTN이 전부 교회에서만 생기는 것처럼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찾아봤어요. 예. 1월달에 예. 1월달에 찾아봤는데 1월달도 가장 많이 생기는 장소가 다중영업시설이에요. 1위가 정부 자료가 예. 2위가 이번에 종교시설 17%, 예. 근데 16%가 직장 사무실이에요. 17%나 16%나 거의 차이가 없죠. 예. 그러면 가장 많이 생기는 장소, 다중영업시설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오늘 또. 직장도 위험하다고 방송 직장도 해야죠. 위험하다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교회만 위험하다고 방송을 하는 자체가 이게 유물론 방역이다. 근데 사실은 교회도 다중영업시설을 이용하고 직장을 이용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거든요. 교회가 감염지라고 일주일에 할 수가 한 없어요. 시간이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한 시간. 백화점이나 관공서는 일주일 내내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교회 지금 말이라고 할 수 가장 있는 거죠. 잘못된 게 정치 집회를 말살하고 있는 것도 이건 나중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돼요. 야외에서 10명, 100명도 못 모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번에 참 그래도 늦었지만 교회 예배를 통한 확산 거의 없었다라고 정식으로 이거를 실무자가 발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영할 만하죠. 네, 발표는 했지만 예. 지금 뭐 당장 어떤 방침에 변화가 생기진 않잖아요. 예. 이게 계속 지금의 기조를 유지한다는 거는 계속 80-90%는 금지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조가. 그렇죠. 뭐 예. 여기 2.5단계, 뭐 2단계, 요 단계를 요거는 뭐 방역법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 2.5든 2단계든 간에 이것도 모든 사람 모이는 곳에는 똑같이 네. 적용을 해야만 맞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철도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만 이름 적고 지하철 QR 코드 하라 그랬는데
지하철 QR코드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럼 어디 지하철 몇 시에 감염자가 탔다고 나타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하철은 QR코드 할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교회, 지하철도 얼마든지 지나가면서 열체크 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처럼. 저희 교회는 지나가면서 열체크가 탁 탁 되잖아요. 되고, 그 다음에 지하철 안에도 소독을 물론 하겠지만은 바깥에서 타는 감염자가 옷이나 이런 데도 감염될 수 있고 하니까 전신 소독 시켜놓고 지하철 태우면 되는데 지하철은 무방비잖아요. 엊그제 저 김포인가 강화인가 거기서 오는 김포서 오는 지하철이요. 거기 김포시장인가가 구청장인가가 직접 하도 국민들이 시민들이 아우성을 제가 타봤어요. 네. 본인도 탈 곳이 못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는 괜찮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죠. 그렇게 지하철은 서울시가 서울시 지하철이잖아요. 지하철 그 다음에 관공서 거기는 어떻게 확진자가 없는지 비결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비결을 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네. 왜 혼자만 알고 있느냐고. 그럼 비결을 가르쳐주면 다른 데도 그 비결대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비결은 안 가르쳐주고 교회만 갔다가 희생양을 삼았지요 그동안에. 네. 앞으로도 또 몰라요. 왜? 이 사람들 빈덕이 심해가지고 이래도 저래도 비결은요? 네. 조작입니다. 조작이 비결이야. 나와도 없는 없다. 거고 네. 나와도 말 안 하고 뉴스에 안 내보내면 그만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억울하면 네. 힘을 가지시고 그냥 교회는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